우리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아셨다시피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근데 참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은 이제 나쁜 감마파나 베타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우리 생체 전자파를 그런 나쁜 파로 만드는 것은 나쁜 뜻이고, 그래서 그 뜻은 결국은 악령의 영적 에너지다. 예. 그래서 악령이 그렇게 변질시켜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질병을 일으켰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가 나를, 그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 유전자를 가운데 두고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유전자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그 증거가 확실해야 돼. 예. 네. 자,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요. 이것도 이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입니다. 예.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고? 예.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성을 결정하는 성결정 유전자가 성을 결정해. 그래서 그 성결정 유전자가 바뀌면 성이 바뀌어. 근데 성이 변해요. 이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정말 놀란 거야. 그 지금 이 세상,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수컷 물고기인데, 이 수컷은 이 한 마리당 암컷이 20마리가 따라다닌대요. 그런데 이 수컷을 과학자들이 제거해버리면, 꺼내버리면,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한 마리에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서 그 암컷이 수컷이 된대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도 너무 놀라우니까 이렇게 과학 잡지 표지에다가 이거를 대서 특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학 잡지 표지에 이런 것이 탁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고? 그 참 희한하네. 그러고 지나가 버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 물고기 성이 다 변한대. 그렇죠? 그러고 지나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에 기자, 이 잡지 기자들은, 와, 이 놀랍다. 어떻게 성이 변하지? 어떻게 암컷이 수컷으로 변할 수가 있지? 참.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거를 다 이제 인정을 해요. 인정해. 인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물어보면, 과학자들의 답은 뭐게? 모른다요. 그렇지.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있는 암컷 물고기에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수컷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과학자들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유전자는 글자거든. 그런데 이 물고기가 본래는 암컷이었어. 암컷은 저런 무늬가 없어. 그래서 본래 암컷이다가 이제 수컷이 된 건데. 자, 놀랍잖아요. 왜? 수컷이 없으면 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 얘들에게 수컷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 수컷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참,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의 차원에서는, 물고기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하나님은 쉬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동물, 이 물고기와 우리들의 다른 점.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어려워? 우리에게는 우리에겐 우리는 의심이 많아. 하나님이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말은 사실 그게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게 만들지 마. 나는 하나님 압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른다는 말의 진짜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딱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와,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는구나. 맞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가장 좋은 순간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병이 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런 믿음이 탁 생기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 생명으로 내가 낳는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하나님은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회복 얘기를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신 바와 같이, 그래서 심지어는, 이 타임 잡지도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믿으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도 않은데 누가 선택하겠어? 그래서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이나 선택에 따라서 왜 나는 이 길로 가면 날 수 있구나라고 믿으니까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원자 핵이 이 양성자들이 뭐예요? 폭발하지 않고 이런 거 있는 거 과학자들이 다 이거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이게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 원자력이거든. 그 에너지가 와서 폭발하지 못하도록 다. 그러면 저거를 폭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힘은 어디서 왔냐? 그 힘이 있는데 있다는 건 다 인정해. 어디서 왔냐? 모른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신 힘이에요? 창조하신 힘이에요. 왜? 원자가 형성이 돼야만 창조가 돼. 그러니까, 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폭발되지 않고, 우리가 늠름하게 그 힘을 여러분이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왜? 내가 폭발해버리면 내가 없어지잖아. 그럼 하나님은 사랑 줄 곳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폭발하지 않도록. 그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현상도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쫙 이동하는 힘, 저 이동할 때 이동하는 힘이 작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이 그 힘의 본질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기야. 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도 없고 원자도 형성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지구가 나중에 없어진다는 말도 맞아. 왜?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이 이렇게까지 더럽혀놓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은 이렇게 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뭐예요? 그 힘을 거두시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쉬는 동안에도 10월 5일까지도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라는 것을 내가 더 알아갈 때 아는 즉시 그게 힘으로서 작용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힘이 나의 유전자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병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와, 하나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다 말이야. 확실히 그렇게 돼 있다.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살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모든 유전자들이 다 활동을 잘 하게 돼서 그래서 장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다겠지. 그 저는 여러분 그 제가 그 소위 요양병원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멍청하게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멍청. 그건 그냥 생각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멍청하게, 멍하니, 있다는 것은 그거는 죽은 거요. 숨 쉬고 있어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그래서 이 확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속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로 멍청해지지 않아요. 자꾸 오늘도 성경을 보고 싶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려. 이게 그냥 그래서 저는 나는 절대로 90살, 100살이 돼도 멍청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 멍하니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자꾸 새로운 깨달음. 그래서 성경이 존재하고 내가 그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렇죠. 맨날 TV 뉴스 보면 뭐요? 유전자 꺼지는 얘기밖에 없어.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 스타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십시오.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11조 얘기도 했지만 내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솔직한 거다. 아시겠죠? 체면 치료로 내지 마라. 왜? 체면 치료로 또는 안 내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이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뭐예요? 모욕하는 거다. 하나님은, 저는요,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솔직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해줄게. 왜? 더 사랑해줘야, 줘야 뭐요? 더 믿지. 그러면 더 믿게 된 결과, 하나님 이제 11조 드릴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 어? 그럴 때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본래대로라면은, 응? 그 참,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도저히 이러다가는, 내가, 이를 갈고, 오히려 악한 마음이 생각에 가득해서, 그거보다는, 이제는 내가 도저히 한 공간 안에는 있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어린 아이처럼, 아빠,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아빠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뭐를 시킨 대로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뭐 아니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 밖에 내가 매달릴 때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은혜 밖에 없어. 나는 이런 건 잘 했으니까 구원해 주겠지.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각 사람이 실제로 바닥을 쳐봐야 돼요, 바닥을. 그럼요. 바닥을 쳐봐야 그 사람도, 와,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인간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때,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정말요! 이게 구원이라고. 아시겠죠? 나는 뭐,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교회 헌금을 뭐, 그동안, 25억을 했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있을수록 독이야, 영적으로.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은혜가 뭔지 몰라. 자기의 공로가. 그렇죠.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정말, 열흘 동안 제가 잘 지내시고, 또, 정말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발로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회복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